네, 오늘 상승장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상승장 전망하면서 미스터블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SM 라이프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원익 IP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K사인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증시 주변 여건이 네.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에서 이머징으로 자금이 유입 중인데 미국장도 보니까 다우지수는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던 나스닥의 기술주,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죠. 자, 이런 쪽에 돈이 들어오면서 어제 구글, 아마존이 급등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구글, 아마존의 주주입니다. 저도 주주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야, 이 얘기가 뭔가? 왜 반도체 구글, 아마존 이런 쪽이 오르고 있나? 다시 이제 많이 빠졌었죠.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이 앞으로 저는 향후 인공지능, AI, 데이터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에서는 반도체 부분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니까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AI 쪽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홍콩의 텐센트죠. 텐센트 또한 구글, 아마존 같은 구글도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특허가 많습니다. 또 홍콩의 텐센트도 그 특허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뭐 수천억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블랙록이라는 투자 자문회사가 그 홍콩의 텐센트를 산 것처럼 향후 인공지능 AI 쪽이 앞으로 이제 뭐 대세 상승에 주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자금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특히 AI 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거의 사실 걱정을 하지 않죠. 금리 인상 하긴 하겠죠. 한 번 정도, 정말 많으면 두 번 정도. 그러니까 25BP에서 50BP 정도 하겠는데 이거는 시장이 걱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5%에서 5.25% 정도까지는 시장이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연준이 두어 번,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고려하겠다기 때문에 많이 올려봤자 50BP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도리어 연준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23년에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시장은 사실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할 정도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는데 기술주들 실적이 좋아졌죠. 기술주들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테슬라 폭등했죠. 그리고 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메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구글, 아마존, MS, 이 애플까지 기술주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일 살펴보면 반도체주,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폭등을 하는 모습. 물론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금융 환경, 유동성에 있어서의 시장이 걱정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상당히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고요. 미국에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는 뭐 코스닥만 오른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1, 2, 3, 4등 4위가 다 기술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술주 좋았다 그러면 반도체 전기차 꼭 들어가는데 국내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다우와 나스닥을 따로 보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2500선 부근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나 대형주들 상승세에 있어서는 상승률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500선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 자동로건님. 네, 자 지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비올이라든지 뭐 다우데이터라든지 다우데이터도 5만 원 목표치를 1차 목표치를 달성했죠. 35% 이상 다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한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리도 아니고 미스터 김도 아니고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3,300원 부근에서 목표를 한 4,500원 잡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업이죠. 무슨 기업인가? 뭐 보면 요즘에 웹툰 시장 요거 모바일에서 웹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만화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에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해 웹툰 사업은 65%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65%가 웹툰 사업 자체가 성장해서 매출이 1조 원이 돌파됐어요. 게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불법 웹툰 유통 AI 차단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부각되지 않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미스터 블루 요거 관심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성장 기업, 인공지능 이런 쪽이 뜨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명승부사의 또 주식 카톡방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미스터 블루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반도체 뭐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23년 상반기까지는 주가적인 분위기는 뭐 굉장히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생산을 줄이지 않고 생산 유지하겠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했었죠,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좀 살아난다라는 분위기,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3,251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좋다라는 부분을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매력도가 그리고 굉장히 좀 높습니다. 여전히 낮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 폭등하고 있죠.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심주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